레이나 맘의 맛있는 집밥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감자 볶음 하려고 감자 채치고 있어요. 가끔 해먹으면 감자 볶음이 또 별미잖아요. 감자를 꼭 이렇게 물에다 헹궈주세요. 기름 넣고 참기름 섞어서 약간의 기름에 헹궈진 감자를 넣어줍니다. 보통 이렇게 감자를 넣고 소금을 넣고 볶잖아요. 제가 저번에 소금을 넣는다는 게 그만 실수로 설탕을 넣었지 뭐예요. 그런데 그 맛이 얼마나 맛있던지 오늘도 그때 실수로 만들었던 그 감자 볶음 그대로 해볼 거예요. 네, 약간의 수분기를 이렇게 물을 좀 적셔주고요. 감자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제가 실수로 소금 대신 설탕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기억을 되살려서 설탕 좀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맛이 얼마나 맛있었던지 이제는 감자볶음을 계속 그렇게 해먹게 됐어요. 감자 조림도 아니고 볶음도 아니고 그런 요리가 되었습니다. 야채도 좀 있으면 함께 넣어주면 좋겠죠? 감자 조림을 하면 깍둑썰기로 보통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좀 잘 부서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채를 쳐서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까 설탕 넣었죠? 간장, 고춧가루, 마늘. 나중에 모자란 간은 소금 조금 더 해주고요. 후춧가루 넣고 드실 때 참기름 깨 살짝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자가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잘 볶아주어요. 감자를 아까 물에다가 헹궜기 때문에 감자의 전분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됐기 때문에요. 들러붙지 않고 이렇게 감자가 한알한알 채가 하나하나 살아있어요. 그래서 감자를 그냥 볶으시지 마시고요. 찬물에 한번 헹궈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깨, 모자란 간 소금 좀 넣어주고요. 참기름 둘러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묻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별거 아닌 감자볶음인데 뭐 이렇게 먹은 뒤로는 계속 감자볶음을 이렇게 먹기로 했어요. 네, 이번에는 순두부찌개입니다. 그릇에 참기름 두 숟갈 정도 올려주고요. 2인분이면 두 숟갈 정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춧가루 적당량 넣어서 센 불이 아니라 약한 불로 좀 볶아줘요. 고춧가루가 금방 타기 쉽기 때문에요. 불 세게 하지 마시고 중불 이하로 해서 고춧가루 참기름에 볶아줍니다. 그 다음에 양파 넣어줬고요. 조금 더 양파 볶아주고요. 그 다음 물을 소량 부어줘요. 자, 여기에 소고기를 넣으면 소고기 순두부가 되고요. 김치를 넣으면 김치 순두부가 되고요. 저는 이날 굴 조금 하고 바지락, 냉동 바지락이 있어서 좀 넣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볶아줘요. 여기에 국간장, 또 멸치 액젓으로 맛을 내주고요. 마늘 조금 넣어줍니다.
그 다음 물을 잡아줄 건데요. 물을 많이 넣지 마세요. 순두부가 물이 너무 흥건하면 맛이 없거든요. 소금으로 간 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먹어봤을 때 짭짤해야 순두부가 들어가면 간이 맞아요. 자, 순두부 넣어서 바글바글 끓여내면 완성이에요. 쉽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물의 양을 많이 잡지 마시고요. 순두부는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국물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순두부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끓여주시고요. 파 넣어주시고 네, 때에 따라서는 또 계란도 하나 이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두부 완성됐습니다. 다른 반찬이 필요 없겠죠? 고추기름이 싹 올라온 순두부 먹음직스럽네요. 오늘은 미역국입니다. 물에 잘 불린 미역을요, 이렇게 빠닥빠닥 씻어 주셔야 돼요. 손으로 조물조물 빨래하듯이 바닥바닥 씻어주세요. 그래야 국물이 빨리 우러나오고 뽀얀 국물이 나온답니다. 냄비에 역시 참기름 둘러주시고요. 씻어서 잘린 미역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참기름에 미역을 볶아줄게요. 자, 여기에 국간장 같이 넣어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시 볶아줍니다. 이날도 바지락살 넣어줬어요. 고기 미역국 끓이실 때도요. 고기를 먼저 볶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미역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역국은 오래 끓일수록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빨래하듯이 미역을 잘 빨아주면요. 국물이 금방 우러나와요. 불 줄여주시고요. 잠시 볶아질 동안에 멸치 좀 다듬어 줄게요. 머리를 제거하고 내장을 빼내서 내장만 버리고요. 살하고 머리는 국물 내는데 쓰입니다. 저도 급할 때는 그냥 통째로 넣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쓴맛이 내장 때문에 쓴맛이 올라오기 때문에요. 네, 내장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팩 있죠? 거기다가 넣어서 멸치 육수 따로 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끓여줄 거예요. 그래서 네, 미역국에 바로 넣어주고요. 그냥 물 부어서 끓여주었습니다. 그동안에 미역이 볶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뽀얀 국물이 올라옵니다. 여기에 마늘 좀 넣어주고요. 뜨끈한 미역국 정말 최고죠. 네, 이날 역시 얼큰 수제비 할 건데요. 밀가루에다가 계란 하나 터뜨려 줬고요. 소금 조금 넣어서 지루하게 반죽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멸치 올리고 표고버섯 올려서 네, 육수 먼저 내줄게요. 국물이 잘 우러났죠? 이제 멸치 건져주고요.
여기에 아껴두었던 김치국물 좀 넣어줬어요. 얼큰하게 먹고 싶어서 고춧가루 좀 넣어줬고요. 호박도 짜투리 남아서 좀 넣어주었습니다. 역시 굴, 냉동굴하고 바지락살 넣어줬어요. 소금으로 또 마늘 넣어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룩하게 반죽된 수제비를 수저로 이렇게 떠 넣어주었습니다. 오히려 납작한 수제비보다 또 쫄깃하기도 하고 또 작아서 먹기 편하고 맛있더라고요. 네, 수저를 뜨거운 물에 한번 적신 다음에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네, 연장을 바꿨습니다. 칼 등으로 이렇게 하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네, 하얀 수제비보다 또 이렇게 얼큰하게 먹으니까 아주 별미였습니다. 마치 매운탕에 수제비를 먹는 것처럼요. 뜨끈하게 한 끼가 아주 되더라고요. 네, 거품 좀 걷어내고요. 역시 계란 잘 풀어서 계란에다가 참기름 살짝 넣어서 이렇게 풀어주면 아주 맛있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얼큰 수제비 한번 해보세요. 건강한 가을 보내세요. 레이나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